안녕하세요. 오늘이 이제 저한테는 얼마나 기쁜 날이냐면요. 일단은 아무 약속이 없고, 이게 찾아온다는 그런 이제 만날 사람도 없고, 그다음 비가 오고, 바람도 살짝 불고, 이게 빗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화실 정리가 다 끝난 건 아니지만, 제가 그림에 몰입할 정도로는 정리가 다 끝났고, 그러니까 오늘이 스승의 날이긴 한데, 아무튼 제가 이제 그 이제 또 옐란 선생님한테는 문자 하나 정도는 이제 보내드릴 건데요. 이따가 그 이제 감히 제가 전화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의 전화를 받는데 제가 하지는 않아요. 방해가 될까 봐. 그래서 문자 정도로만 하는데, 그래서 오늘이 이 제가 예상했던 기린 화실이 2월 달에 짐을 풀면 3, 4, 5월 3개월 정도는 정리해야 그림에 제대로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름을 앞당긴 거죠. 그러니까 두달반 만에 해결이 된 겁니다. 딱이 정도 수준. 두 달, 그러니까 보름이라는 시간을 번 것만 해도 저는 물론 이제 아르바이트를 막 다섯 명이 동시에 와서 청소하고 바닥에 그 물감 떨어지고 도배지 까는 것도 한그 알바를 이틀이나 썼어요. 그걸 까는 데만 해도. 그러니까 거의 한 10명 정도가 도와줘서 겨우 이 보름 정도를 앞당긴 겁니다. 그러니까 저 혼자 했으면은 뭐더 오래 걸렸겠죠.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또 이제 기뻤던 거는 제가 그 중고등학교 때부터 아침마다 들었던 EBS 영어 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언제쯤이었을까요? 한 고등학교, 대학교 때쯤에는 7시 40분에 하는 파워 잉글리시가 들릴 정도가 된 거죠. 그렇게 말을 하지는 못하는데 7시 40분에 하는 파워 잉글리시가 있어요. 파워 잉글리시가 이제 다 히어링은 될 정도가 이제 실력이 됐던 거죠. 우리가 이제 우리는 뭐 문제풀이식으로 영어를 공부하니까 문법 독해만 공부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리스닝은 이제 듣기 평가하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이렇게 특화된 거죠. 그래서 리스닝은 되고, 문제는 풀수 있는데, 이거, 스피킹은 잘안 되는, 이제 그런 한국인들이 많죠. 저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제가 트레이닝을 앞으로 하겠지만, 제 그림 설명 정도는 영어로 직접 할수 있도록, 제가 이제 개인 지도도 받고, 또 이제, 직원을 통역이 가능한 직원을 뽑을 거예요. 지금 중국어 통역이 가능한 중국에서 25세까지 살다 오신 조선족 교포. 엊그제 면접을 봤는데 두 명도 안 보고 그냥 그 사람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던 이유가 고등학교 때 전공이 동양화였어요. 저랑 같아요. 그림을 미대를 가고 싶었으나 가정형편상 미대를 못간 중국인 조선족인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중국어는 여직원이고 이제 영어는 남직원이 될것 같은데 남직원은 좀더 이제 보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후보 한 명이 누구냐면은 영국 유학생이에요. 영국에 갔다 온그 저도 이제 뭐 저는 이제 미국식 발음하고 영국식 발음하고 콩글리시하고 이렇게 섞인 발음인데 저는 세 가지가 섞여 있는데 그 진짜 영국식 발음을 쓰는 알바생이면 알바가 아니라 직원이면 참 좋겠다. 왜냐면은 미국인들도 영국식 발음을 동경한대요. 이게 좀 약간 귀족적인 발음인가 봐요. 그게 그래서 좀 고급스럽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영국식 발음을 쓰는 직원이랑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저도 이제 영어 발음이 슬슬 이제 콩글리시에서 약간 진짜 잉글리시가 되어가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엔 그냥 이게 비가 오고 그래서 이제 저쪽 전주역 화실에 그 화분에 있던 무화과를 좀더큰 화분으로 옮기고 왔는데요. 비 오는 날 옮기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비를 막고 있죠, 걔가. 그래서 어제는 이제 저녁을 전주역 쪽에서 먹으면서 동네 낚시 가게를 갔어요. 낚시
낚시가게 간 이유는 내가 그림 그릴 때 쓸만한 도구가 분명히 낚시가게에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간 거죠. 그래서 낚시가게 가서 이제 이거는 이렇게 제가 어부제를 캔버스에다가 예를 들어서 보석이라든가 돌멩이라든가 이런 게 하얀 돌멩이 같은 걸 가끔 하얀 돌멩이 작업하는 김동유 씨라고 있어요. 그 동요 맞나 모르겠네. 아무튼 뭐 이렇게 캔버스에다 뭐 이렇게 붙이는 작업을 하는 분이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이름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이게 낚시 도구가니까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낚싯대를 꼽는 땅에다가 낚싯대를 세우는 도구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쪽은 작은 모종삽, 이쪽은 모래라던가 큰 거, 이렇게 모종삽으로 쓰려고 제가 이제 그 화분 가꾸는 것을 좋아하니까. 그다음에 이건 나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 그 낚시 가게 가니까 있던데 여기 이제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고 낚시 전혀 몰라요. 그 낚시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은 제가 예전에 그 고전을 공부할 때 강태공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 강태공이 왜 세월을 낚는다라고 하는 줄 아세요? 왜 세월을 낚았다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이제 검색해 보면 나옵니다. 강태공은 낚시 바늘이 없는 일자 바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후크가 없고 이렇게 이런 이건 카라빈인데 아무튼 낚시 바늘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런 후크가 없고 그냥 낚시 바늘이 그냥 이렇게 일자야. 이렇게 그냥 일자인 거예요. 그래서 일자로 된 낚싯바늘로 낚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태공에게 물고기가 강태공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일자 낚싯바늘을 꽉 물고 완전히 뭐 열을 받았든 뭐 어떻게든 이놈이 내 영역을 침범했네 그러면서 물고기가 이걸 이빨로 꽉 물어야 돼요. 꽉 물고 있어야만이 그러면 이제 강태공이 쭉 빼면은 물고기를 잡거나 볼 수가 있는 거죠. 얘가 완전히 화가 나 있어야 돼, 물고기가. 그러면 이제 이 바늘이 없기 때문에 물고기한테는 아무 상처가 없겠죠. 그냥 물었다가 놓는 거니까. 강태공 다시 살려주는 거. 낚시가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낚시는 명상의 도구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강태공식, 그러니까 사람들이, 낚시하는 사람들이, 뭐 강태공이 뭐, 한강에 많이 나왔어요. 한강에 수질이 좋아졌나 봐요. 뭐 이런 보도가 있는데 강태공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전혀 다른 겁니다. 자, 지금 낚시하는 사람들은 낚시하는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겠는데 아무튼 이 바늘, 이거 미늘이라고 그러죠. 미늘 이게 다시 살려준다고 얘기를 하는데 뽑을 때요 이 야구에 상처가 엄청나게 납니다. 들어가면 세균에 감염돼서 물고기가 다시 죽어요. 아니, 죽을 확률이 있어요. 다 죽는다는 건 아니고, 이제, 강한 놈들은 살아남겠지만.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이게 물고기를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낚시 갔더니 저는요, 그렇게 가짜 미끼가 많은 줄 몰랐어요. 가짜 미끼가 한 100종이 넘어요, 100종. 가짜 물고기, 가짜 지렁이, 가짜 뭐더라? 가짜 그 개불 뭐 이렇게 뭐 갯벌에 사는 거뭐뭐뭐뭐 그다음에 그 루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플라잉 낚시할 때그 매다는 거 있잖아. 가짜 작은 물고기나 곤충처럼 생긴 것들 막한 100종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게 물고기를 속여서 잡는 거거든요. 그 가짜를 진짜처럼 해가지고 속여. 그래서 낚시질이란 말이 있는 거죠. 이 낚였다라는 말이 있는 게그 사기꾼한테 낚였다. 그런 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자면은, 빈박스다. 맥주를 먹을 때. 예, 맥주를 먹을 때. 특히 캔맥주 먹을 때. 어떻게 하냐면, 다 먹으면 딱 구겨요. 그래서 맥주를 딱, 약간, 탁, 고개 숙인 캔맥주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놓는단 말이죠. 뭐, 왜 그러냐면, 먹다 보면, 사람들이,
비어 있는데 자기가 먹던 캔맥주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술을 먹다 보면. 그래서 비어 있는 캔을 한번 든단 말이죠. 들었다가 놓고, 이거 내가 먹던 거 아니네? 딱 놓고 옆에 있는 캔맥주를 들게 된단 말이죠. 짧은 시간이지만 이거는 속이는 거예요, 그 사람. 그 사람이 속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맥주 캔을 구겨서 논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지금 낚시하는 사람들은 강태공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컨셉이에요. 강태공은 명상을 하면서 자기 운명을 어느 정도 알았겠죠. 때가 오기를 기다렸던 거죠. 낚시질을 하는 척 하면서. 근데 그게 그냥, 다른 사람들 하는 낚시하고 전혀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낚시꾼을 강태공으로 비유한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얘기 좀 하고 싶었고. 자, 이게 뭔지 몰라요. 제가 낚시를 모르니까. 근데 이걸 왜 가져왔냐면,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이 붓질이라는 게 단점이 있더라고요. 뭐가 단점이냐. 긴 선을 못 긋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머금고 있는 그 먹물이라든가 물감이 쭉 가다 보면 이제 갈피리 나오고 다 빠져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특히 이제 동양화 할 때는 흡수가 돼버리니까 굉장히 빨라요. 이게 캔버스하고 다르죠. 차라리 캔버스가 더 길게 그을 수 있죠. 그래서 동양화 붓은 길고 서양화 붓은 짧잖아요. 그을 수 있는 그 길이의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근데 나는 이 끊임없이 한 10m 넘는 것을 한꺼번에 긋고 싶은 거야. 한꺼번에. 야, 이거 어떻게 하지? 붓으로는 한계가 있어. 그큰 붓으로 하면 얘가 물감이 한꺼번에 나와가지고 처음에는 두껍게 막 번져버리고 나중에는 가늘어지고 갈피리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즉 뭐냐면은 일관된 일정한 두께의 선을 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썼던 방법이 뭐냐면은 저기 이제 철물점 같은 데 가면은 그라인더 날인데 천으로 된게 있어요. 왜냐면 윷 내는 거야.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거 이렇게 윷 내는 그라인딩 할때 이제 왁싱한 다음에 이렇게 윷 내는 그 도구가 있어요. 그게 이제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있어요. 그걸 이제 그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죠. 그라인딩. 그걸 여기다 끼우는 거죠. 끼우면 이렇게 둥그런 뭐 직접 이걸로 예를 좀 이런 식의 붓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천으로 돼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여기다 또 막대기를 연결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뭐냐면 바퀴붓 천으로 된 바퀴붓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렇게 물감을 바른 다음에 이렇게 긋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퀴가 캔버스 위를 돌아다니는 거죠. 그럼 굉장히 자유곡선을 굉장히 길게 한 10m 정도까지 이렇게 하다 보면은 물론 이제 물감이 뚝뚝뚝 떨어지지만 그건 바닥에 떨어지는 거죠. 캔버스를 그러니까 거의 수직으로 세워야 되는데 그런 선을 그으려면 떨어지니까. 근데 물감이 떨어지는 거는 바닥에 떨어지도록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제가 예전에 저기 양재동에 그 윤봉길 의사 벽화할 때 의거 60주년 기념 벽화할 때 그때 이제 공장에 특수 이젤을 주문을 했어요. 특수 이젤. 그래서 그 이젤은 굉장히 큰 여러 개 이제 한 그림이 거의 한 10m 되는 게두 개였으니까 이젤이 한 10개를 주문을 했는데 그 이젤은 어떤 이젤이었냐면 자, 보통 우리 이젤은 화실에서 쓰는 이젤은 이렇게 약간 뒤로 각도가 이 정도 이렇게 조절이 되잖아요. 근데 그 이젤은 어떻게 조절이 되냐면 앞으로 15도까지 기울어져요. 이렇게 10도까지. 이렇게 앞으로. 그럼 이제 워낙에 큰 그림이니까 사람 크기는 한이 정도 되죠. USB. 자, 이게 이젤이면 사람 크기는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긴 붓으로 여기다 그림을 그려요. 이렇게. 긴 붓으로.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긴 붓으로 여기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붓끝에 있는 물감만 여기 그려지게 되고 밑으로 여기서 떨어지는 물감은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바닥에 튀지 않게 뭘 깔죠? 모포를 까는 거예요. 물감이 통 튀지 않게.
바닥에 쫙그 천을 깔고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럼 자기가 원하는 선만 여기에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특수 이젤을 제작을 해야 되는데, 거기 앞으로 10도 정도 기울어질 수, 15도, 10도 정도 기울어지는 이젤을 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를 제가 천평화실에다가 제작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동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전동이나 수동으로 이렇게 도로레로 이렇게 얘가 이렇게 됐다가 아예 이렇게 됐다가 아예 바닥에 눕는 것까지 이게 제작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제작할 만한 그 화실이 빨리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곧 실현이 됩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 대학교 때 제가 그 작업 얘기를 한 번만 더 이제 대학교 때는 굉장히 이제 다양한 기법을 제가 했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다른 애들은 예중여고를 나왔는데 저는 일반 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이 수련 기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전공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동양화하고 서예를 제가 제일 못하는 거예요. 그 19명 중에서. 그래서 나는 아 내가 못하는 걸 어떻게 승부를 해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 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잘하는 게 뭔지 모르니까 저는 이제 잠깐만요. 그 부분은 지금은 상황이 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해외에서 먼저 인정받고 한국으로 들어오는 작가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 화가들의 성장 과정이 그 이렇게 계단식 성장이 아니야. 되게 좀 복잡하고 그래요, 요즘에는. 네네네. 그 자산 관리사 말하는 거죠? 네네. 으흠. 예. 근데 못 사게 했다 이거지. 왜냐면 이거는 좀 뭔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못 사게 한 거지. 그림을. 그래. 예. 오케이. 내년쯤에. 서초도 출근길에서 하실 때 만약에 하면 내가 볼때 지금부터 이제 작업이 들어간다 보거든요. 아니, 근데 그냥 뭐냐면은 그 컬렉터를 소개해줄 분을 일단 저를 만나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저에 대한 믿음이 생길 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퍼지게 되는 거지. 서초동에서, 갤러리에서, 현장에서, 이제 그분을 만나야 된다 이거지. 오케이, 그럼 되지 뭐. 재작년 연말에 그 정각 작가 있잖아요. 전각. 이름 뭐야? 가만히 기억이 안 나네. 전각으로 유명한 사람 두명 있어요. 아니, 몰라. 얘기해봐요, 아무튼. 전각이 원래 아웃사이더가 많지. 아웃사이더지. 그때 이제 삼청동에 자기 갤러리에서 커피숍 하면서 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좀 주관해가지고, 우리 최실 박사 해가지고, 한번 이제 승대하게 한번 그 부탁을 한번 했거든요. 그때 연예인 앵커도 오고 내가 얘기했거든요.
도움 안 된다. 재석이 형도 보셨거든요. 잠깐만, 그러면은, 예. 그, 재석이 형 요즘에 갤러리 쪽으로 갔어요? 아. 그냥 사주에도 으흠.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형이. 아. 예. 그 형이 제가 알고 있는 100억 번 걸로 알고 있는데. 아, 현재? 그렇죠. 아, 뭐, 나랑 딱 맞네. 어허. 그렇지. 계속 챙겨봤다고 지나니까 피부도 지금 뭐 이제 서울대하고 놀고 있으니까 서울대병원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도 물레동에서 사면서 그 대표고 회장하고 이렇게 병원 쪽에 일을 하니까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작가님을 이제 어떻게 하면 제가 또 이제 일단 해외지만 국내에서 작업을 잘할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내는 내가 봤을 때는 이제 올해 2학, 그러니까 올해 그 7월 이후하고 한 내년까지 정도는 국내 컬렉터가 좀 내 그림에 투자했을 때, 이제 내년에는 이제 백호가 1억이 되니까 투자했을 때 자기도 이익을 보고, 그다음에 사는데 좀 부담도 없고, 그게 이제 내년까지지. 근데 내후년엔 얼마나 오를지 몰라요, 제가. 얼마나 올려버릴지 지금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림값이. 그래서 그 오늘 같이 샀던 대표 그때 톡으로 얘기했지만 자산가 1억 7조 있는 한국분이에요. 여자분인데 우리 미래병원에서 또 선임했거든요. 내가 이제 서초동에서 전시를 할 때, 강남의 그 컬렉터들 명단 200명? 몇 명? 한 100? 200명 있고 그리고 삼성동 삼성 아이파크 여기가 또큰 공간이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 강남 컬렉터들을 뭐한 2, 300명을 관리하는 자산관리사가 이제 서초동 갤러리로 오게 되고, 그렇죠. 그때 거기에 이제 그렇게 그때 보니까요. 소개가 되고, 그다음에 재석이 형은 갤러리 본격적으로 하고 있나요? 하고 있고 부천에서 자기 거 지금 하고 있고 그 이호영 작가 갤러리 해가지고 이호영 작가 거 1층에는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림들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앞에다가 다시 또 200평을 또 건물을 샀어요. 땅을 짓고 있고 오케이, 오케이. 아주 제가 좋아. 우리 작가님은 이제는 4차 산업의 핵심은 협업해야지, 당연히. 협업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자산관리한테 대표한테도 얘기했던 게 뭐냐면 두 분이서 협업을 해야 되거든요. 나랑? 예, 그 뭐냐면 이분이 식품 회사를 하고 있어요. 남편이 서울대 약대를 독학으로 들어갈 정도로 머리가 좋은 분인데요. 그래가지고 보약 들고 아, 예. 그 이제 그 이제 그뭐 이렇게 중국의 뭐 대단한 뭐 부자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강남에 이제 한국 컬렉터들의 인맥을 가지고 있는 이제 아무튼 후배인데, 그 재석이 형이라고 있어요. 이 삼성의 간부 생활을 하다가 한 100억 정도 이제 재산이 돼서 삼성을 그만두고 지금 갤러리를 낸 형이 있는데, 몇 년도에 제 그림을 샀냐면 2018년이었나? 2018년 가을쯤 샀던 것 같아요, 제 그림을.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연락이 왔는데 그림값이 제가 확 올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감히 못 덤비더라고, 이제는. 가격이 세니까. 그때는 호당 6만 원에 팔았거든요. 지금 호당 2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멈칫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좀 싸게 사서 자기 갤러리 사업을 시작을 했으니까 싸게 사서 이제 갤러리에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이윤을 보려고 했는데, 들어오는 가격이 이제 좀 너무 세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던 거겠죠. 그래서 어쨌건
제가 통화 중에 얘기를 했지만 국내 컬렉터나 국내의 어떤 그 그림을 사 모으는 사람들은 어쩌면 내년하고 내후년 한올 가을부터 내년 내후년 정도만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 지나버리면 제가 이제 가격이 갑자기 10배가 될지 100배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왜냐면은 세계적인 컬렉터가 와버리면은 가격이 원래 1년 만에도 막 50배씩 이상씩 뛰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1, 2년 정도 또는 2, 3년 정도만 국내 컬렉터한테 제 그림을 계약하거나 할 기회가 있다. 이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뭐그 자산 관리사 뭐 강남 컬렉터들 2,300명 명단을 가지고 있는 자산 관리사랑 뭐 나랑 만나서 뭔가 협업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다가 이제 전화가 끊어졌어요. 근데 저는 그런 협업 같은 거안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산 관리사가 나를 만나서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판단을 해서 자기가 돈을 벌겠다가 아니라 아, 이 사람의 그림을 정말 그동안 나에게 자산을 맡겨서 내가 먹고 살게 해준 이 컬렉터들에게 이 사람의 그림을 소개 안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건 도리다. 고리들의 그림을 소개하는 게 나의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갚는 길이다. 이런 판단이 들었을 때는 적극적으로 할 거고 아니면 안 하는 거예요. 이건 뭐, 그런 어떤 이제 이 갤러리 쪽에는 그런 작업이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이렇게 이 사람 작품이 막뜰 거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터무니없는 막 호당 가격, 호당 100만 원, 200만 원 붙여서 팔아요. 근데 나중에 그 작가 사라져요. 어디 갔는지 몰라요. 갤러리도 없어. 나중에 전화해 보면 떡더방 비슷한 그런 갤러리가 있거든요. 그런 작업의 냄새를 되게 잘 맡아야 되거든요. 이쪽은 미술 시장 워낙에 크기 때문에 단위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 자신이 그런 어떤 그뭐 한국의 굉장한 그 컬렉터들을 가진 사람이랑 뭐 이렇게 협업을 해서 그래 내가 너몇 프로 줄게 수수료 얼마 줄게 하자 이런 거안 해요 저는 그런 거할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이따 전화 오면은 그런 거안 하니까 그 자기 안목만큼 와서 직접 스스로 판단을 하고 움직이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끊어버릴 건데 자 이제 하던 일을 마저 해야죠 지금 자 다양한 기법을 그래서 제가 예중예고 나온 애들한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잘하는 영역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인문계 고등학교를 나온 미대생으로서 일단 다양한 기법을 굉장히 많이 배우게 됐고 거기서 이제 많은 아이디어를 얻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뭐이 뱅글뱅글 돌아가는 바퀴붓 같은 것도 제가 직접 만들어서 쓰고 그러면서 근데 그 대학교 때그 다양한 시도를 했던 작품들이 한 2, 3년 지나니까 동료 선후배들이 그거를 이렇게 모방했을 수도 있고 저랑 이제 직접 만나고 또제 작품을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걸 모방해서요 해외에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제가 대학교 때 했던 작품을 같은 기법으로 비슷하게 해서 저는 다양한 기법을 항상 시도를 했었고 그런데 이제 저는 그분들이 그 제가 대학교 때 시도했던 기법으로 굉장히 많은 돈을 벌고 있는 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오래 못 간다. 그러니까 미술계에서 오래 가려면은 굉장히 어떤 스테디셀러의 기법으로 정통 캔버스 뭐 기법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는 또는 정통 동영 스테디셀러의 기법으로 새로운 것을 표현하면서도 거기 뭐 영혼성 같은 게 있으면서도 그래야지 감동이 되니까 그러면서 뭐를 저는 생각을 했냐면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스테디셀러가 그러니까 베스트셀러 그러니까 그제 그림이 베스트셀러 겸 스테디셀러가 되려면 그들이 제 그림을 보관하거나 전시할 때 익숙한 방식이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림의 내용은 새롭고 감동적이고 예쁘고 그리고 뭐 대단한 철학을 담고 그다 좋아요. 근데 그걸 유통하는 방식 자체는 기존 유통망에서 다루기가 좀 편한 게 좋다라는 것이죠. 그래야지 그제 그림의 확산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고, 피카소가 그림을 그리면서도 막 자전거로 소도 만들고 도자기 그림도 하고 그러잖아요. 저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도는 끊임없이 하죠. 근데 새로운 시도하고 스테디셀러가 될 만한 그림을 그리는 거 하고 제가 하고 싶은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거는 좀 별개의 개념이죠. 그래서 여기 기린 화실에서는 주로 이제 주문받은 그림들을 해야 되겠지만은 제가 이제 천평 작업실이 생기면은 거기는 뭐 도자기도 할수 있고 칠보도 할수 있고 설치 미술도 할수 있고 뭐 심지어는 보석공예도 한번 해볼 수 있고 미술 쪽에서 할수 있는 거의 모든 그다음에 뭐 비디오 촬영을 하면서 퍼포먼스를 해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볼 만한 그런 공간이 되죠 거기서. 아니 너무 좀 길어지네. 네, 어쨌건 좀 그만 찍을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다양한 기법을 제가 내 동료들보다 그림을 더못 그린다라는 그림을 못 그린다기보다는 수련 기간이 짧다라는 것 때문에 전공 수련 기간이 짧다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다양한 기법을 배울 수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마르셀 뒤샹 발음 뒤샹 마르셀 뒤샹도 똑같은 심리적인 고민을 했었어요. 듀샹이 이제 처음에는 그림을 그립니다. 근데 실력이 딸리는 거야. 그림의 실력이 딸려. 그래서 이후에 레디메이드라든가 내가 이것을 미술이라고 규정하면 이것도 작품이다 뭐 이런 거 장소 이동, 장소만 이동해 그 변기잖아요. 장소만 이동해 놨는데 그냥 작품이 되고 이런 어떤 그런 시도를 하게 되는데 그게 사실 그 열등감을 느끼고 내가 다른 화가들보다 그림을 더못 그리는구나 하는 그 기간이 있었어요. 뒤샹이 실제로 대생력이 떨어지는 그 과거의 작품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그 위기가 기회다 또는 자기가 열등감을 느끼는 것이 어떤 분야가 있었을 때는 거기서 살짝 다른 길을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사실 임채우기도 비슷한 건데 채우기도 그림을 하다가 사진으로 빠진 이유가 이제 뒤샹이라든가 임채우기라든가 그다음에 제가 다양한 기법을 배워서 이렇게 좀 전천후 작가가 됐는데 이렇게 뭐 이것저것 다 잘할 수 있는 작가가 됐는데 뭐 그렇게 되는 것또다그 갈등의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죠. 내가 남들보다 못하다라는 그 고민의 시간들이 있었고, 거기서 이제 다른 길을 찾아서, 이제 채우기도 이제 사진작가로서 세계적으로 성공을 하겠지만, 뒤샹은 뭐 현대미술의 아버지라는 칭호를 받을 정도로 성공을 했고, 이제 저의 미래는, 훨씬 더 다양하고, 훨씬 더 많은 기적이 있을 것이고, 기존의 화가들하고 또 전혀 다른 세계를 만들어가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만 찍겠습니다. 이상입니다.